간밤 엔비디아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요 둔화의 의심까지 겹쳐지면서 일단은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업황 회복의 가늠자로 꼽히는 만큼 오늘 새벽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과 함께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4공장의 증설 준비 비용이 올해 1분기 정도에 지속적으로 매출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난 4분기 실적에도 증설 비용이 포함이 된 만큼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업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 중에 하나인 고다층 ML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글로벌 안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MLB가 없는 AI 가속기는 도우가 없는 피자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쪽의 GPU 고객 안에서 MLB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또 AI 가속기향 MLB 수주액 또한 올해 단계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하반기 돼서는 2배 이상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본격적으로 4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의 방향성이나 수요 전망을 볼 때 모든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3만 9천 원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전장에는 1% 내림세 보였습니다. 3만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추가 하락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0.5% 내림세 보인 29,85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BH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확인해봤던 이수페타시스랑은 다르게 실적이 4분기에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 오름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7%, 분기 대비해서는 7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물량 2월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 업황 자체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수페타시스가 PCB 기판 중에서 MLB 쪽을 주력으로 담당했다면 BH 같은 경우는 FPCB 쪽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딱딱한 PCB랑은 다르게 부드럽고 유연한 PCB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통은 모바일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올 상반기까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의 실적을 조금 기대해보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OLED용 PVC 매출 또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수요처도 앞으로 더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당장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는 만큼 일단 일시적으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2만 6천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BH 전장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7,64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